prossima fermata, ponte all'asse. Next stop.비행기가 12시 10분이라서 11시 10분 정도는 돼야 와, 1번 게이트가 위층이었어요. 지금 다들 가서 느낌이 이상해서 그 계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올라가래. 아, 깜짝이야. 되게 쾌적하다. 엄청 쾌적해요. 뜻하지 않게 비상구석에 앉았는데 영어 얼마나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알아듣기는 한다고 그랬더니 막 설명해줬어요. 비상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만은. 그 요즘 수화물 분실 너무 많아서 에어태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태그라는 거를
구매를 해가지고 좀 캐리어에 넣어놨는데 환승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혹시 캐리어 못 따라올까봐 걱정했는데 잘 실렸나봐요. 좀 전에 알람이 왔어요. 근데 굳이 해야 되고 했었는데 요즘같이 막 분실물 때문에 괜히 불안하고 이럴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분이 실어주신 것 같아요. 엄청 쾌적하게 갑니다. The sun be so hot, I watch my love melt away. All right. Change my ways, but old habits they died. Oh yes, another drink, I start the thing. Old habits they die hard. Hot summer morning into middle of the day.
It was a hot summer morning into middle of the day. The sun be so hot, I watch my lovebells wave. Oh yeah, say goodbye, I'm gone. Sally.지금 포르투갈 도착한 지 한 3시간도 안 됐는데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 어떡해. 첫날 너무 호들갑떨기는 좀 시기상조긴 하지만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갑자기 상점들은 대부분 한 8시쯤 닫는 것 같아요. 물이랑 이런 거 사러 마트를 좀 가볼게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나무! 지금 8시인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 늦게 다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주말이라서 버스킹을 엄청 많이 한다. 저 버터인가? 코코아 팝스가 있어요. 맛있겠다 저거. 여기 생각보다 되게 큰 슈퍼랑 약간 간단하게 살 거는 여기서 장을 봐도 될 것 같아요. 엄청 다양합니다. 세금층 물가가 진짜 싼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유럽에 비해서. 요거트에 버터에 오렌지 주스랑 물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샀는데 한 9유로 정도 나왔거든요. 한 13,000원 정도 나온 건데 지금 버터랑 요거트를 샀으니까 아까 밥 먹은 것도 한 24유로 정도 나왔거든요. 나쁘지 않은 가격이지. 여행하면서 진짜 한 7시 반이면 너무 정확하게 눈이 떠져요.
네, 약간 습관도 있긴 한데 외부적인 요인도 좀 큽니다. 저희 이번 숙소는 다 좋은데 윗집에 아기 발망치가 살아요. 너무 뛰어다녀. 보니까 여기도 거주하는 건물이 아니고 약간 다 그런 에어비앤비 같은 느낌이거든요. 밖에 킥박스가 엄청 많고 아기가 아침에 내내 뛰어다녀서 그래서 깼어요. 일어나야지. 어제 오자마자 충전하고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아, 너무 춥다. 아, 그리고 제가 그 무스티에 생트말이 거기는 아예 와이파이가 없었고 니스에서 진짜 인터넷이 안 됐어요. 그리고 피렌체에서도 인터넷이 너무 안 돼서 그 기계의 결함인 줄 알았어요. 기계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전부 다 와이파이의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겨우 와서 다 백업하고 오늘 확인했는데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열심히 편집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근처에 빵집이 맛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보려고요. 빵 사와서 어제 산 버터랑 같이 먹을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 인터넷이 안 되던 도시에 있다가 와가지고 진짜 너무 행복해요. Jesus te abençoe e te dê um bom dia. Obrigado. 하루아침에 엄청 추워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피렌체에서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왔는데. 이번 숙소 위치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추워요. 지금 한 11도? 옷차림들이 다 코트, 뭐, 잠바, 자켓. 지금 토요일 아침인데 오전이라서 아직 조금 한산한 것 같아요. 여기가 거의 메인 길이라서 아마 이따가는 진짜 붐비일 것 같아요. 다음 목표가 생겼어. 포르투 한달 살기. 아, 여긴 진짜 한달 살아도 될것 같아요. 너무 좋다. 이 감탄이 과연 어디야? 이주를 갈 것인가? 뭔가 도로 공사하는 게 되게 많아서. 아니, 건물들이 다 너무 예뻐요. 미쳤나 봐.
진짜 미쳤어요. 진짜 아름답다, 도시가. 사실 11월에 포르투 우긴 거 모르고 예약했다가 그 부분은 엄청 내려놓은 부분이었거든요. 날씨가 안 좋아도 어쨌든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가자 하고 온 건데 날씨 너무 예술이다. 발목 삐었어. 진짜 다니면서 보도블록 층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한 번 정도는 다리를 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파. 집에 가자마자 파스 붙여야겠다. 아, 에그타르트 사러 가려다가 발목 아작날 뻔했네. 아파. 옆에 갔던 분들 놀랬어. 괜찮냐고 막 잡아주려고 하셨어. 내가 너무 살기 힘들어하니까. 여기 너무 친절한 도시입니다. 안 부러진 게 어디예요, 그쵸? 저는 좀 쓸데없는 곳에서 긍정적입니다. 여기도 유명하대요. 전경을 찍을 수가 없네, 다 공사 중이라. 어제 마트 갔다가 현지 분한테 이거 버터냐고 마가린이랑 비교해 주시면서 이건 버터고 이건 마가린이다, 버터를 원하면 이거를 사라 해가지고 골라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한번 빵에 발라서 먹어보려고요. 포르투갈의 버터는 어떤지 한번 먹어볼게요.
가염 버터거든요? 하나도 안 짜고 맛있어요. 솔직히 풍미는 잘 모르겠는데 나쁘지 않아요. 빵이 진짜 고소해요. 오렌지 주스도 맛있습니다. 엄청 싸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싼 것 같아요. 이게 3유로가 안 하더라고요. 이런 시간을 진짜 갖고 싶었어요. 사실 여행을 엄청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지만 집에서 뭔가 일상생활처럼 정말 거기 사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여행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인데 뭐 브이로그 보시면 파리도 집에 있을 때 뭐 밥도 그냥 요리해 먹고 르아브로 가서도 사실 거의 다 요리해 먹고 쉬고 잠깐 나가서 이제 동네 산책하고 근데 그게 이제 리옹부터 무너진 거예요. 리옹 숙소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벌레나 이런 걸 진짜 너무 무서워하는데 숙소 컨디션이 뭐 좋지 않아서 리옹에서도 사실 좀 제대로 이런 생활을 못하고 무스티에서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숙소 컨디션도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았고 근데 니스에서 완전 망가졌지. 나쁘진 않았어요. 괜찮은데 들어갔을 때 근데 그 별로 좋지 않았던 기억의 숙소들은 그 숙소 복도에서부터 진짜 습해요. 니스 숙소도 앞쪽에 창가 있는 데는 해가 잘 드는 반면 그 복도 쪽? 그쪽은 완전히 진짜 습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해가 절대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유럽은 아 왜 저래 맛있다. 방충망이 없잖아요.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싶은데도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옹에서부터는 아예 요리를 거의 못해 먹었던 것 같아요. 장도 아예 볼 생각도 안 했고 니스 집에서 한 둘째 날부터 바퀴벌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후기를 진짜 많이 읽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리옹에 그 집을 선택하게 된 것도 첫 번째 예약했던 숙소가 원래 있었는데 그 숙소에 후기가 워낙 많으니까 다 미처 못 본 거예요. 근데 자주 들어가서 보면 이제 안 보이던 거 밑에 있는 것까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쥐, 바퀴벌레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위치나 이런 건 진짜 리옹 완전 중심이었거든요. 아깝지만 아 안 되겠다 그래도 일주일을 지내는데 이런 숙소에서는 도저히 지내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캔슬을 하고 새로 예약한 숙소가 그 리옹에서 갔던 숙소였는데 거기는 해충은 없었어요. 근데 뒤에 이제 산이 있다 보니까 곤충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기를 해야지 집도 조금 습하고 뭐 요리도 하면 문을 열고 이래서 환기를 해야 되는데 방충망이 없다 보니까 아예 환기도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부터 뭔가 급격하게 컨디션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 그런데 니스에 왔는데 이제 숙소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삼진아웃을 당한 느낌? 거기서 멘탈이 완전 터져서 니스에서는 진짜 힘들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니스라는 도시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데 마음 한편으로는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불을 끄면 바퀴벌레가 나오니까 불을 아예 못 끄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지내는 5일 내내 불을 꺼본 적이 없어요. 외출을 할 때도 불을 켜놓고 나가고 아무튼 저는 이제 여기서 한 2주 정도 포르투에서 2주 정도 지내고 그 다음에 리스본에 가서 한 5일 정도 지냈다가 다시 파리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내일 당장 그 에어비앤비 그 체험 이거 신청을 해놨거든요. 제가 그 3년 전에 프랑스 여행할 때 거기서 클래스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요리 클래스를 한 두세 개 정도 들었었는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 쿠킹 클래스랑은 좀 개념이 되게 많이 달랐거든요. 뭔가 클래스 하면 되게 배우러 가는 느낌이잖아요. 레시피를 받고 같이 그 시연을 하고 실습을 하고 뭔가 그 레시피를 정말 내 것 학원처럼 뭔가 배운다는 그런 개념이라면 제가 다녀봤던 그런 클래스들은 진짜 그냥 체험이었어요. 요리를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지만 뭔가 학원처럼 막 열정적으로 오늘 이거 무조건 갖고 가서 쓰세요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오늘 만들어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뭐 즐거운 여행 하세요 약간 그런 기념 같은 느낌이었어서 사실 제가 그때 쿠킹 클래스를 좀 다시 해보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간 거거든요. 생각이 또 되게 많은 거를 좀 배웠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즐기는 것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날 하루 스트레스 뭐 체험 커플 체험이라든지 뭐 우정 체험이라든지 친구랑 오거나 뭐 하루 즐겁게 기념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배우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그 부가적인 거 그런 것도 신경을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그런 것들을 배운 시간이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한 번 정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되게 여행을 한 3개월 계획을 잡고 지금 딱 여행 시작한 지 두 달이 딱 돼가는 시점이거든요. 두 달 동안 유럽 여행을 하면서 그냥 느낀 마음들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굳이 영상을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의 감정을 좀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남기게 됐습니다. 아무튼 포르투는 진짜 좋아요. 아 너무 설레발? 이제 1일차라서 그냥 환상에 젖어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도시 자체가 주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식사를 마저 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잘못 왔네. 피시볼, 로발루, 도라다, 사디나, and shrimps, 바카마, shrimps. 아니 밥 먹으러 밖에 나갔는데 지금 토요일이라서 완전 다 만석인 거예요. 제가 가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미 웨이팅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막 어디 갈까 하다 가고 싶은 데는 또 막 한 20분 막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고 내일 오전에 일찍 그 타일 클래스 들으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집에서 먹으려고 장 봐왔어요. 장 보면서 진짜 싸다고 느낀 게, 자, 이게 1.3유로. 그리고 이거가 1.4유로. 다음에 햄, 이거 1.3유로. 뭔가 되게 맛있어 보여서 사왔어요. 요게 1.9유로. 비노베르데. 그린 와인 궁금해서 사왔어요. 요거, 이게 포르투갈 오면은 꼭 먹어봐야 되는 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 그린 와인 중에는 제일 일단 비쌌고 제일 맛있어 보였어요. 제일 좀 초록초록해서. 그래서 그냥 한번 사와봤습니다. 그래봤자 이게 4.49유로밖에 안 해요. 드레싱, 드레싱까지 해서 다 해서 12.40유로 싸요. 내일 아침에 샌드위치도 해먹으려고 일부러 좀 납작한 치즈 사왔거든요. 이러면 요리에도 해먹을 수 있고. 두 장만. 니스에서 사온 올리브 오일. 바닥이 엄청 삐그덕거려요. 샐러드랑 이렇게.